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파의 밀보 김영철 기자입니다. 몬스타엑스 멤버 민혁 씨가 연애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는데요. 진짜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아 7년째 네. 문베베와 연애 중입니다. 아 네. 다시 또 줄 줄 알았구나. 아 네, 한번 주실 줄 알았는데. 아 저도 놀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다 놀래가지고. 네, 네. 진행에 공백이 네, 생겼습니다. 네, 네. 7년째 연애 중입니다. 네. 기자가 신입 기자라 얼굴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아닙니다. 하고 보면 계속 추궁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누구랑 연애 중이라고요? 아, 몬베베랑 연애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빠져나왔고요. 다음 기현 씨. 네. 기현 씨에게도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 가장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애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지? 네 인정합니다. 넘버 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너 탑5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탑5 본인 생각하면 좋다, 4명을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거 메인 뉴스감입니다. 자 아, 기현 1위 아이돌 중에서나요? 그렇습니다. 아이돌 중에서 아이돌 네. 순위 정하지 말고 탑5만 더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일단 저 기현 일단 기현 우리 백현 선배님 백현 아이고 지금 큰일 났네. 우리 좋아. 승관이 도겸이 승관이 도겸 네 그리고 한 명을 한 명 한 번 남았는데 저희 주원이로 하겠습니다. 주원이 예. 네. 머리 안에 주원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이 기분을 애교로 표현해준다면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잘하네요 진짜. 우리 아까 청취자 질문처럼 몬스타엑스 진짜 웃기고 잘하죠. 아유.